네, 라인을 잘 활용해서 레이스를 이용한 접시를 만들 건데요. 모디파이에서는 FFD 박스와 터보 스무스까지 넣어 보도록 합니다. 먼저 크리에이트 쉐입 라인으로 선을 하나 프론트 뷰에서 그릴게요. 이때요. 아, 그냥 선을 그리시면 안 되고 크리에이트 메소드를 이니셜 타입 기본적으로 클릭하는 건 코너, 드래그 타입은 배지요. 요 값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설정해서 그려봅니다. 프론트 뷰에서 시작 지점 클릭하시고 두 번째 지점, 세 번째 지점 클릭해서 선을 하나 그렸어요. 모디파이 오셔서 에디트 스프라인 편집하는데 서브 셀렉트 스프라인으로 스프라인 선택하시고요. 아웃라인 주겠습니다. 아웃라인 화면에서 살짝 드래그해서 두께를 만들어 줬어요. 서브 셀렉트 빠져나오시고요. 레이스 선반 축이라는 의미죠. 얘를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얼라인 정렬을 미니멈에 맞추겠다라고 해줘야 얘가 이렇게 미니멈 제일 왼쪽 끝에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세그먼트는 한50 정도 줄게요. 했더니 이렇게 접시가 납작한 접시가 만들어졌고요. 요걸 가지고 형태 변형을 해보려고 합니다. FFD 박스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요. 얘를 펼쳐보시면 컨트롤 포인트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 조절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탑뷰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에 윈도우 방향으로 해서 객체 선택을 해줍니다. 즉, 포인트 선택을 해주시고요. 프론트 뷰에로 오시는데 선택을 풀지 않고 옮기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뷰포트를 와주시면 되겠어요. 자, Y축으로 얘를 슉 올렸더니 얘가 접시가 이렇게 형태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래를 좀 납작하게 하려고 그래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빈 공간 눌러 컨트롤 포인트 선택한 걸 푸시고요. 자, 여기 아래 하나, 둘, 셋, 네 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 잡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프론트 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가셔서 Y축으로 내려주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지죠. 자, 내린 상태를 옆으로 살짝 벌려 보려고 합니다. 탑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오셔서 스케일 툴을 누르시고 가운데에서 슈악 드래그해서 얘가 엉덩이가 이렇게 나오도록 밑받침이 나오도록 형태 조절을 했습니다. 자, 컨트롤 포인트 빠져나오시고요.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터보 스무스 명령을 줘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처리를 해라 하고 접시를 완성했네요.